청년 실신세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실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드러내는 말 중 하나인데요. 설 연휴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청년들의 모습을 권준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학자금 대출만 3천만 원 가까이 받은 취업준비생 조모 씨.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학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을 갚았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채무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생활비에 보태고 있고요. 빚을 안고 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나중에 갚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다 빚이다 보니까 1,600만 원이면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죠. 문제는 청년층의 부채와 재무 건전성입니다. 지난해 20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2.5%로 그 전해보다 3.4%포인트 늘었습니다. 20대의 신용대출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은 5조 원대였지만 12월 가서는 40% 이상 늘어난 7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두 배나 높은 9.5%로 치솟으면서 청년들의 빚 상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청년층도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해엔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심각해지는 청년 신용불량자를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상환 유예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자 연령도 만 29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빚을 빚으로 갚는 다중채무자도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크게 늘고 있어 청년 신용불량 문제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